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 못하시지 좀. 날씨는 더 푹푹 찌고 거기에 뭐 코로나가 바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 의심하라.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친구하고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. 근데 언론 보도에 그 친구 다니는 직장에 그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. 시겁했죠. 제가 팔순어머니하고 살고 있고 집사람은 초등교사인데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야 보약 많이 먹고 맨날 운동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 순식간에 훅 이러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아찔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저녁 약속을 전부 다 취소해버렸습니다. 연기하거나 취소해버렸어요. 왜냐면 품 밑에까지 온 거예요. 같이 내가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이 그 직장에 이게 확진자가 생겼어요. 무려 4명이나 생겼거든요. 그것도 같은 과 사람이. 그래서 그래서 제가 프사도 만들었지만 그 낙산사에 불날 때 그 소방관들이 불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불이 도깨비처럼 푹 날아가지고 낙산사에 푹 떨어져가지고 낙산사 다 소실됐대잖아요. 이게 지금 도깨비 코로나가 도깨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굳이 서로 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학부모 FQ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학부모 교육이 우리가 이번에 연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시에서 12시까지 보통 2시간 정도를 이렇게 학교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나가셔도 그 보통 2시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2시간을 전부 다 강의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정작 그 내 자식과 관련된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질문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보통은 뭐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를 두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 요식행위처럼 두세 분 질문 받고 끝내는데 학부모님들이 연수장소에 오실 때 그 바쁜 와중에 연수장소에 오실 때는 자기야 자식에 대한 궁금증이 꼭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시간만 강의하고 그리고 종용지를 메모지 있죠? 그 문구점에 가면 포스트잇도 괜찮습니다만 좀 큰 거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오늘 강의처럼 그 질문을 받았어요. 미리 1교시 때 안내해드리고 메모용지를 나눠드리고 쉬는 시간에 적어서 내시도록. 그러면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 질문을 정말 그 법륜스님의 질문즉설처럼 질문즉답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근데 철저하게 2교시는 1교시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1교시에 설명을 자녀와의 소통이면 소통, 자녀의 강점 찾기면 강점 찾기, 학교 폭력이면 학교 폭력, 이 주제를 그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2라운드는 새로운 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답변을 하실 때 1교시에 내가 했던 강의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렇게 답을 주셔야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 1교시에 공부했던 내용을 더 심화하고 보충해서 자기 것으로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십니다. 본인들의 그 궁금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제가 받은 질문들을 제가 그래서 이건 지금 한글입니다. 그렇죠? 한글도 글씨 키우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실 수 있어요? 네.